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경자, 개미, 갑진, 무진, 이게 있다고 했었을 때, 지금껏 우리는 갑목, 일간, 결국 나의 주인공이 이제 나, 팔자의 주인공인 나, 이거를 기준으로만 봤는데, 사실 왜 기준이 이것만 있습니까? 무토로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개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경금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주를 보는 겁니다. 갑목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입장에서도 봐서 희기를 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꺼리고, 이런 거를 이제 여기를 논단하게 되는 거.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이나 장관표를 통해가지고, 우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이 사주의 팔자가 중화의 기운을 띄기 위해서, 어떠한 오행이 들어오고, 보충해주고, 빼주고, 덜어내주면 좋겠는가를 이 논하는 게 사주 팔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주 팔자에 어떤 기운이 와야 좋겠는가를 한번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 이 팔자에 들어서 있는 오행의 기운이 어떤 식으로 강약이 어떻고 신천이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준이 뭐냐면 지장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장간에 제일 중요한 계절을 보라고 그랬죠? 계절. 계절을 논하는 건 뭡니까? 월지입니다, 월지. 자, 미월에 태어났죠? 미월이라. 여기 있죠? 미월. 미월. 자, 미월에 보면 그래도 음이 이제 싹 트기 시작을 했네요. 두 개나. 그 다음에 양이 여전히 누르고 있죠, 양이. 어? 이거를 이제 외계라고 하고 이걸 내계라고 합니다, 밑에를. 겉으로는 아직도 열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는 벌써 한기가 스며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월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열이 많다. 왜? 이걸 한번 보여. 이걸로도 괴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걸 한번 봐보세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어요. 정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 미월은 여름인데 여름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화의 계절이다. 화가 많다. 자, 그러면 이 화는 딱 보고 화가 많으니까 화는 자연적으로 뭐를 생깁니까? 화생토. 토는 화는 토를 보면 생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에 보니까 토 입장에서 보니까 토가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미월, 토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밑에도 진토 깔고 있잖아요. 이 토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네요. 엄청난 기운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기운이 동반된 미월에 이렇게 정화와 기토가 정기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천간에 무토가 딱 뜬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 무토는 어떻게 보면 무적에 가까운 그런 기운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개수는 어떤가 그러면 천간에 뜨는 개수는 잘 봐보세요. 이 사주에 미월이라 여전히 양기인데 그래도 한기가 그래도 스며들죠. 이 한기는 물은 한기라 자기의 기운을 그래도 좀 차릴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것만은 좀 다행이죠. 근데 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자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 생을 하죠. 금생수. 요 진토 내에 보면 지장간에 봐보세요. 진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진토 안에 보니까 여기 개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뿌리가 된다. 위에 천간에 떠 있는 그 기운을 지지해서 지지 세력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바로 이 지지 세력을 얻게 되면 천간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자기 목뿐만이 아니고 남까지도 도와주고 이런 기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진토 내에도
개수를 갖고 있고, 자기 응원을 여기 뿌리에 갖고 있어요. 여기도 갖고 있고, 여기는 또, 뭐, 명실상부한 또 자수의 기운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개수도 나름대로 힘은 있다. 그러나, 주변상의 기운으로 실제 왕자를 차지하는 건 이 사주에 뭡니까? 무토예요. 그래서 개수가 설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눌려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장간을 통해서 천간에 떠 있는 기운들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원료 분야 장간표나 이런 지장 암장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봤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진토에 가만히 보면 여기 중기라고 돼 있죠. 여기 중기, 그 다음에 정기라고. 이 여기는 뭐냐면, 고다, 또는 뭐, 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묘다, 고다. 뭐냐면, 이 지장간 안에 가장 핵심에 들어가, 가운데 딱 틀어박혀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땅의 기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토도 있고, 축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죠.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중기에 한해서는 우리는 고다, 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땅은 그 중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소중히 여기냐는 나중에 이제 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중기에 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는 아주 금고와 같은 그런 이 장소다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누가 탈취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탈취해 간다는 거는 사주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술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술충. 또 충미충. 이런 것 충이 와야 이게 흔들려 버려요. 흔들려도 까짓 거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두세 번 부딪히면 깨지는 법이에요. 그럼 두세 번 부딪힌다라는 게 뭐냐? 자, 대운이라는 게 있고 세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운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해운에서 오고 대운에서 오고 일운에서 그 다음에 월운에서 팍팍팍팍 치고 들어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근거라고 해도. 근데 만약 그 근거 자리가 이 팔자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기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위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천간에 힘없이 떠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이렇게 묘고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수에 있어서의 묘고는 요 침토입니다. 침토 봐보세요. 묘 중기가 뭡니까? 개수지요. 개수죠. 이렇게 이 똑같은 천간에 있는 그 기운이 지지에서 숨어서 품고 있는 기운,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이 진토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진토를 수고라고 한다. 물이 안전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품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해서 수고라고 하고, 자, 미월을 잘 보세요. 미월은 뭡니까? 을목이 있죠. 이거를 그래서 목고라고 합니다. 목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술은 뭡니까? 술은 여기 정화가 중계 있죠. 여기서 이런 화고. 부화자. 여기는 나무 목자죠. 그 다음에 여기 축토가 있죠. 축의 중기는 뭐가 되냐? 신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금이 들어가 앉아 있는 곳이다. 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만일 신금이 딱 뜨고 지지 내에 축토라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이 자기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때만 오면 언제든지 팍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췄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의 우리를 보면 이 사주에 보면 이렇게 경자, 개미, 갑진, 무진 이거 따로따로 띄어서 우리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걸 60갑자 60개가 있지요. 이런 종류들 종류별로 보면 60개의 기운이 다 이렇게 갑자별로 이렇게 형태가 돼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이 지장 한 표를 통해 가지고 그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개미다. 이 개미. 이 계절을 떠나서 모든 걸 계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미월 한여름에 화기운이 강할 때 이 무토가 무서울 정도 떠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뭐가 어쩌고 막 설명을 했죠. 이 계절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지만은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우선 먼저 각각의 간지가 갖고 있는 그 천간에 떠오르는, 왜 천간 얘기하냐면 이 천간이 결국은 일간이 천간 아닙니까? 이 천간을 유일하게 일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같이 떠오른 다른 여타의 천간의 기운이죠. 지지는 뭐냐? 그 천간에 떠있는 이 오행 이놈들이 지지에 얼마만큼 지지 세력을 갖고 이 천간에 떠올랐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지지는. 그래서 지지가 직접 일간을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천간에 떠있는 어떤 기운에 어떤 힘을 실려서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간이 천간이기 때문에 이 천간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천간의 기운들을. 그래서 이 천간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천간,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투간, 하늘에 떠올랐다 또는 투출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떠오른 이 천간에 투출한 이 천간의 기운이 어떤가를 지장간표를 통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갑인이 있다. 갑인이 있다고 합시다. 갑인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인은 지장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뭐뭐가 있죠? 인 찾아봅시다. 여기죠. 무토, 병화, 간목이 있네요. 무토, 병화, 간목. 여기는 순수하게 계절의 영향을 배제하고 지장간을 통해서만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거는 우선 계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갑자에 60개가 있는 이 기운들, 천간에 있는 이 갑목의 이 영향,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모든 거는 정기가 큽니다. 힘이. 여기 정기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지난달에 이미 그 다 기운을 쓰고 남은 게 이제 겨우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중기는 뭐냐? 여기에 이 기운이 금방 정기로 못 넘어가니까 중간 과정 단계. 그래서 짧아요. 그 기운이 한 3일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기운으로 본난다면 30일 중에 뭐 한 3일 정도, 이 정도 기운밖에 안 돼.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든 기운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역에서는 정기가 갑목인데 이 갑목은 목은 무조건 화를 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봤을 때 봐보세요. 위에 천간이 갑목이 떴죠. 정기가 명시상막에 자기 기운인데 갑목이 정기가 있는 이인 역에 딱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역강해지는 겁니다. 갑인, 굉장히 역강한 거예요. 갑목이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인, 예를 들어서 갑진이 아니라 갑인이다 이래 했을 때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아주 목에다 힘주고 아주 두 눈에 부릅도 그래요. 이 갑진이 되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좀 그래요. 이 갑인 만큼 강하지를 못해요. 현실상 저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갑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큰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목은 굉장히 커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 것도 기운은 기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운이 운에서 이렇게 탁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을유년, 을목이 떴죠. 그 다음에 지금 딸이 뭐냐면 임월이에요. 임수가 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큰 10년의 대운과 세운과 월운과 일운을 거치면서 이렇게 천간에 떠있는 갑을년년 무기경신 임계 이 기운이 계속 투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이런 기운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이 병화가 딱 떴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병화의 기운이 이 뿌리, 이거 뿌리라고 그랬죠. 지지세력. 이 천간에 떠있는 기운이 얼마만큼 될 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갑목이 가장 힘이 강한데 이 목은 또 화를 생하죠. 그 다음에 오는 기운은 이 지장한 유에서는 아마 병화가 크다운 것이다. 자, 목은, 이 토는 어떻습니까? 묵국토화벌이잖아요. 정계 강, 그 위에도 또 갑목이 떴잖아요. 정말 죽을 맛이죠, 무토는. 그러나 정화라는 기운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목생화, 화생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해지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